야, 니네 오늘 진짜 오늘 뭐, 제대로 마음 놓고 왔다면서, 어? 가고 왔다면서 니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 뭐야? 뭐야? 어? 전학 신청서 보급 판단해. 어, 진짜? 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어. 난 수근이가 줏대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어, 그치. 야, 그리고. 갑자기. 야. 근데 약간 시트콤 연기가. 아니, 상빈이가. 맞아. 3년 전부터 썼던 밈이야. 이거 엄청 유명했잖아. 이거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해. 맞냐? 이거 먹고 판단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너가 그때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삐냥 진짜 멋있다. 그때 우연히 하게 됐었는데 이걸로 핸드폰 광고까지 찍어서. 난 네가 그때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죠. 연락 주면 돼, 창빈이랑. 창빈이는 나한테 뭐 안 좋은 기억 없지? 아, 없지, 없지. 그렇지, 창빈이. 사실 여자들. 야, 그래 오늘 먼저 전학생들. 오. 다들 본명 알아? 우리 친구들? 아니. 어? 잠깐만. 근데 내가 볼 때 승민, 창빈, 현진. 방찬까진 모르겠고 현진, 창빈, 승민은 본명 같은데. 자, 그러면 얘기. 아이엔도 완전 본명이네. 궁금하지. 누가 봐도 본명이네. 아시였네. 아시. 방찬 이름은 뭘 것 같아? 방찬. 방찬은 본명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앞에가 성이 뭐 방씨라고. 아, 제가 방찬의 본명은. 크리스토퍼 찬방이야. 네, 뭐? 어, 그거 나중에. 크리스토퍼 찬방. 크리스토퍼 찬방. 어디가 성이야? 어. 방이 성이지. 아, 그 논란, 그래. 논란이랑 성이 같은 거야, 그러면. 오, 논란이랑 호주 사람이어서. 아, 용역. 아, 우리 난 이름 아니까. 그러면 찬이는 어릴 때부터 계속 호주에서 산 거야? 아니면 네, 한국에서 있다 간 거야? 거기서 자랐고, 어. 그 다음에. 중2 때? 그때 한국 처음 와서 아, 그래서 그 계속 JYP에 있었어. 그래. IN이 이제 양정인. 정인이 왜 IN인 거야? 어, 인이라서? 그 인 글자만 따가지고 아, 거기에 점을 붙여서 IN이 됐어. 아, 예. 그리고 이제 진호랑 인연이 있는 리노는 민호지. 민호. 민호. 민호를 리노 이렇게 한 거야? 아, 예. 민호. 민호, 민호, 민호. 민호랑 이름이 많으니까. 민호, 민호랑 이름이 많으니까. 민호가 있어가지고. 어. 민호가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고. 아, 3대 기획사에 민호가 다 있구나. 이씨야? 어, 진짜? 진짜? 붕 이씨지. 그래서 리노지. 붕 이민호. 이씨지. 어. 어. 리. 그래. 이붕 느낌 살려내. 아, 이거 나를 맞춰봐야 해. 내가 8명 다 맞힐 테니까. 다음은 지성이. 네? 한이 한지성 이야기가. 어, 성을 썼네, 그냥. 아, 아, 아 이름을 안 하고, 그냥 어. 성을 이름으로 가자고 본데. 어. 어. 한. 어, 뭐, 살이 많나? 그 뜻도 있고, 어. 가요계의 한 획을 긋겠다, 이런. 아, 그러면 한은 네. 샤크라의 한을 들어봤나? 네? 한은 아, 샤크라의 네. 한을 들어봤나? 네? 샤크라의 한을 들어봤어. 가라가요, 갑자기 못 갖춰, 내 아래. 그냥. 아, 들어봤지. 그냥. 말리고한 소리는 무시했다. 그리고 나한테 이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필릭스. 필릭스는 한 고장을 고장의 이름이네. 유명한 이 동네 이름이 있거든. 어? 고장? 필릭스 용봉리. 맞아요. 용봉리라고. 어, 용봉리. 아, 이름이 용봉리야. 어. 그래서 이 용봉이야 원래? 이 용봉인데. 근데 이게 한국 이름이고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용복으로 아동복 그때 왠지 셰프 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용복 셰프인데. 이용복. 이용복. 아, 못하다 뭔가. 우리 필릭스가 진짜 되게 이국적이고 한데 아예 이참에 이름을 그냥 용복이로 활동하는 거 어때? 그 얘기도 했었잖아. 럭키 드래곤! 아니, 무조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너무너무 너무 기억에 남고 오히려 그게 더 친절한 아니, 더 친근하고 맞아, 어, 용복. 정의가, 정의가. 맞아, 난 용복이 좋아. 김영철, 이승근 김희철, 민경훈 이상민 모두 칭찬해.